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우리 문학작품 번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박경리의 대화소설인 토지의 일본어판이 완간돼 통영에 있는 선생의 묘소에 헌정됐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독자들이 박경리의 대화소설 토지 일본어판을 선생의 묘소에 바칩니다. 토지 일본어판은 2016년 1권과 2권이 출간된 이후 8년 만에 20권 모두 완역됐습니다. 사상과 역사, 문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소설 토지가 완간 30년 만에 일본의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시미즈 치사코, 요키나와 나기 두 번역가가 각권을 나눠서 작업했고 등장인물의 한자명이나 어투 등은 통일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사투리 다 일본어 사투리로 바꿔버리면 그 약간 왜곡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투리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출간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작품의 번역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나와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지 일본어판을 출간한 출판사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포함한 한강 작가의 책 네 권을 비롯해 신경림, 구효서, 김현수 등 한국 대표 작가들의 일본어판을 펴냈습니다. 2016년에 1, 2권을 내서 여기 와서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완성이 돼서 일본의 독자 30여 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토지 일본어 완역팀은 지난 4일 2024년 한글주간 개막식에서 세종문화상 국제문화교류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토지의 일본어판 출간으로 일본에서도 토지 읽기의 열풍이 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경리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